나는 44살 오랑우탄 포피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나는 결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침팬지인 나는 평생을 실험실에 갇혀 살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매일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좁고 어두운 시멘트 우리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자마자 두 팔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침팬지 보호소. 12개의 섬에 255마리의 침팬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이좋은 침팬지 무리가 살고 있는 곳. 한가로이 봄날씨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린 이 녀석은 벌써 혼자가 좋은가 봅니다. 침팬지 사회에서 털 고르기는 아주 친하다는 애정 표시인데요. 나이대가 비슷한 침팬지 세 마리.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걸까요? 하는 짓도 닮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가 않죠? 바로 제작진이 띄운 무인 항공기 드론 때문입니다. 특히 호기심이 강한 이 녀석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 드론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요. 아예 추락이라도 시킬 모양새입니다. 놀라운 사회성과 다양한 감정 표현까지, 침팬지는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로 꼽히는데요. 경계심이 강한 침팬지는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까지 알아차립니다. 반응도 제각각인데요. 나무 뒤에 숨어 몰래 보는가 하면 저돌적인 녀석도 있습니다. 코코넛을 던지며 아예 대놓고 제작진을 쫓아냅니다. 이제 그만 다른 침팬지 무리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낯선 사람을 데리고 오자 이곳 침팬지들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두머리인 펩시는 최대한 몸이 크게 보이도록 털을 부풀리고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서 있는데요. 일종의 경고를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료 침팬지까지 괴롭히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요. 그야말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제작진을 향해 기습 공격까지 해오는데요. What does this behavior means? The displaying means that he's just showing how big and bad he is. He's showing his dominance as a male chimpanzee. They are extremely social animals
They are extremely emotional animals. They need to always recognize and resolve issues. They never go to bed angry. They're very intelligent. They have no patience. They have no ability to wait for a treat. They want it right away. 침팬지의 놀라운 지능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어떤 침팬지들은 오름차순으로 숫자를 배열하는 문제를 거뜬히 풉니다. 가려진 숫자를 기억해내는 순간 기억력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침팬지의 유전자는 인간과 무려 98% 정도 일치하는데요. 인간을 너무도 닮아서 그들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곳 침팬지들이 유난히 사람을 경계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화롭게만 보이지만 이곳 보호소가 1996년에 세워지기까지 그 뒤에는 비극적인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60마리의 어린 침팬지가 미국 공군의 생체 실험에 동원됐는데요. 우주 개발 시대가 열리자 침팬지는 무중력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독극물엔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의 실험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in research for the Air Force, so they used centrifugal force and G-forces to see how much they could withstand. They had a sled called an acceleration, de-acceleration, where they would put the chimps on it and accelerate, and then stop it very quickly, and the chimps would get brain hemorrhages and heart failure. They used decompression chambers until they would pass out just to study the effects of all these different problems that were going to happen up in the space. 더욱 가슴 아픈 건 어린 침팬지를 어미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보호 본능이 강한 그들의 어미를 총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침팬지는 다양한 의학 실험에 쓰여오고 있습니다. 인간을 닮았지만 인간은 아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3년 12월, 미국 뉴욕주의 침팬지 4마리가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유인원이 인간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고소인은 침팬지와 대리인, 피고인은 영장류 보호소 및 관계자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인신보호영장 발부를 요구했습니다. 네 마리 중 키코와 타미는 감옥과 같은 창고에 수년째 방치돼 있는데요. 나머지 두 마리인 헤라클레스와 레오는 대학 실험실에 갇혀 있습니다. 말 못하는 침팬지의 변호는 비인간 권리협회라는 법률 단체가 맡았는데요. 이 단체의 변호사 스티븐 와이즈는 무려 30년간 이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Non-human animals like chimpanzees, other great apes, like orangutans, they are slaves. We feel that there's no reason why they should automatically be thought as things who can't have any legal rights. And so we wanted to file our first lawsuit on behalf of those non-human animals like chimpanzees. 주목할 만한 성과도 있습니다.
유인원의 법적 권리를 놓고 인류 역사상 첫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It's broad enough to cover cutting the... 만일 청문회를 거쳐 인신보호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억류된 침팬지에겐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